임대사업자 말소 이후 세금 폭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는 반드시 두 군데에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그 두 곳이 어디인지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거나 아니면 자진 말소를 선택하신 이후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동 말소는 당연히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될 거고요. 자진 말소 또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단기 임대나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 준공공 임대가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등록 말소가 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5%를 초과해서 올려받아도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등록 말소가 된 임대주택에 집주인인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거주해도 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저에게도 이 두 가지로 많이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냐? 당연히 관련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법 때문에, 바뀐 법 때문에 세금 폭탄 같은 피해를 볼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죠.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뭐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5% 초과해서 내 마음대로 받아도 되겠지.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아니야,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나한테 불이익이 올 거야, 뭐 세금 폭탄 같은 뭔가가 올 거야, 뭘 토해낸다거나, 이런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 보면 답을 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혼란만 생기신 분들도 상당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제도에 대해서 정립이 되신 분들은 답을 구하시는데, 정립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혼란만 생기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와 같은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 제각각이죠. 누구는 괜찮다, 또 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헷갈리시는 거고, 그래서 아, 유튜버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공무원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이제 뭐 지자체나 세무서 쪽에 물어보시는데, 또 세무서 쪽은 126번에 이렇게 돌리면 통화가 힘들고, 그나마 통화가 쉬운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지자체는 시청, 군청, 구청을 말합니다. 그 직원이 그러는 거죠. 아, 말소 됐다면 뭐 임대료 5% 초과해서 받아도 되고요, 뭐 그 집에 살아도 됩니다, 아 괜찮아요 라고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아니, 지자체 직원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저 같은 경우도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배제에서 자동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5% 이내에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올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느냐. 아니, 공무원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헷갈리실 텐데 정확한 답은 일정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런 일정 비용 부담 없이 정답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곳에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내용을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아, 내가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살았던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은데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아도 되나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라든지 아니면 자동 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중과배제 받고 싶은데 5% 초과해서 받아도 되는지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똑같이 양쪽에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두 군데 물어봐야 되는 거냐? 아니 어느 한 곳에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냐? 같은 공무원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군데가 각각 관련 법령이나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비교를 위해서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표를 보시면 지자체와 세무서 그 차이점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보시면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거고요. 세무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거죠. 임대사업자라면 지자체에서 발급해 준 임대사업자 등록증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해 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주택임대사업자는 왜 등록증이 두 개지? 라고 말이죠. 아니면 이 궁금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두 개일까? 그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와 세무서 각각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기준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를 보시면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이나 재산세 감면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계약했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 우리가 보증보험을 든다라고 하죠. 이 보증가입 해야 되는 것 거기다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인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임대조건 신고나 보증가입 의무나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죄가 무거울 때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한편 이 세무서를 보면 세무서 쪽에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배제, 소득세 세액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감면 이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룰이 또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은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룰이 없지만 나머지 세제 혜택은 그 룰이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8년 임대하면 50%, 10년 임대하면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건 2014년 1월 1일 날 생겼던 혜택인데 이미 그 혜택이 시작됐던 그때부터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라 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이든 과거든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나 이런 것들은 받지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제 혜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배제, 소득세 세액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19년 2월 12일 날 그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라고 개정됐기 때문에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았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전에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위반했다면 그때는 과태료 나오겠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는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은 반드시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자 이거는 지자체에서 발급해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발급해준 사업자 등록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까지 폐업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켰으니까 이 지자체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말소가 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임대조건신고의무나 보증가입이나 그 다음에 임대료 5% 이내 증액제한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 직원에게 나 자진말소, 자동말소 됐으니까 그 주택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아도 되는 거냐 또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무서는 다르죠. 왜? 사업자 등록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이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은 지자체나 세무서나 공통적인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임대료 5%를 초과해서 올려받아 버리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은 반드시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버리면 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만약에 지자체만 물어보고 세무서에 묻지 않고 지자체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 거기서 괜찮으면 내가 그렇게 올려받거나 내가 들어가 살아도 세제 혜택 다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곳에 같이 물어보셔야 된다. 물론 이런 비교 제가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 그리고 세무서가 관할하는 것 이거를 다 구분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자체에 물어볼 거고 어떤 것은 세무서에 물어볼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심플하게 똑같은 내용을 지자체와 세무서 두 군데 다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세금 관련으로는 아 그거는 한번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고 세무서 쪽에서 과태료 부분은 아 그거는 우리 관할 아니니까 한번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앞선 질문처럼 그냥 지자체에다가 5% 초과해서 받아도 돼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만 물어본다 가정했을 때 이 세무서 쪽에 물어보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이 세무서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그 요건들 다 말해주니까. 근데 참 어찌 보면 운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지자체만 물어보신 분들은 5%를 초과해서 받고 또는 내가 들어가 살아서 정말 나중에 거주주택을 팔거나 그 임대주택을 팔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쉽지 않다면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군데에 동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건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그 두 가지 질문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냐? 거주주택을 팔 계획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자동말소가 된 그 임대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아 그렇다면 자동말소가 됐지만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올려받으세요.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말고 계속해서 세를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도 팔 계획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이 임대주택은 분명 주변 시세보다 전세 월세가 월등히 낮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 그렇다면 그런 뭐 파실 계획이 없다면 그냥 5% 초과해서
올려받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곳에 똑같이 물어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세금 폭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곳에 똑같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지자체와 세무서 각각의 소관 업무를 비교하느라고 다소 내용이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모를 때는 무조건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곳에 내가 궁금한 내용을 똑같이 물어봐야지 이것만 잘 기억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